디자인 3D입니다. 이번에 새로 출시된 HM300S, New 300S 버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변경이 되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외관상으로는 크게 변경 사항이 없고, 기존에 조립하실 때 보시면 하단에 스크류 4개만 장착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좀 이게 튼튼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양쪽에도 스크류를 좀 끼울 수 있게 해서 전체적으로 하단 프레임과 상단 프레임이 좀 체결이 확실하게 체결이 될 수 있도록 보강을 했고, 그리고 눈에 띄게 좀 달라진 부분은 기존에 이제 익스트루드 모터가 이 부분에 달려 있었어요. 이 부분에 달려 있다 보니까 이제 고객들이 필라멘트를 집어넣을 때 좀 어렵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상단으로 올려서 필라멘트를 더욱더 넣기 쉽게 그렇게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 외에는 기존 모습하고 거의 동일하고, 그리고 기존에는 이제 USB를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쪽 앞쪽에 SD카드를 꼽을 수 있게끔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하게 좀 변경된 부분 중에 하나는, 만약에 예를 들어 노즐이 이렇게 배드를 딱 찍고 있을 때 이런 상태에서 사용자들이 실수로 홈 버튼을 눌러서 기존의 3D 프린터들, 타사 버전이든 기존의 저희 이제 한마인 3D 버전이든 홈 버튼을 누르면 가장 빠른 경로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배드를 쭉 긁고 이동을 하는 그런 문제들이 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해서 현재 버전은 지금 노즐이 배드를 찍고 있는데 홈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위로 좀 10mm 정도 상승을 하고 홈 위치로 이동을 하게 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배드에서 홈 버튼을 실수로 눌러서 배드를 긁는 그런 문제가 개선이 돼서 전혀 이제 긁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자, 필라멘트 공급하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필라멘트는 기존이랑 똑같습니다. 이게 필라멘트가 처음에 이렇게 말려있기 때문에 잘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끝부분을 이렇게 일자로 좀 쭉쭉 펴주시고요. 그리고 똑같이 좀 빼죽하게 커팅을 해준 상태에서 필라멘트 거치대에 필라멘트를 거치하신 다음에, 기존에는 이 익스트루더 모터가 이 정도 위치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보면서 넣기가 좀 어려웠는데, 이번 개선된 버전은 상단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구멍이 쉽게 잘 보입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살짝 넣어주시고, 이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살짝 이렇게 넣어주십니다. 여기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테프론 튜브가 살짝 보이는데, 여기 지금 필라멘트가 여기 보일 정도, 영상으로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일 정도까지만 넣어주시고, 전면 패널에서, 자, 다시 처음부터 여기 세트 메뉴에 들어가시면은, 체인지라고 있습니다. 체인지 들어가시고 집어넣는 거니까 인 버튼을 딱 눌러주시면, 여기서 또 업그레이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노즐이 바닥에서부터 10mm 정도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기존 버전에서는 이 노즐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필라멘트가 공급이 됐었는데, 이거는 만약에 배드를 찍고 있을 수가 있어요. 노즐 자체가 배드를 찍고 있는 상태에서 잘못해서 공급을 하게 되면 다 들어왔을 때 이 배드 끝으로 계속 필라멘트가 새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해서, 어떤 위치에 있던지 노즐이 지면에서부터 한 10mm 정도 상승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무조건 노즐을 어느 정도 온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이 필라멘트를 교체 메뉴에 들어가서 교체를 했었는데, 지금은 바로 교체 메뉴에 들어가면 이렇게 온도가 자동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온도가 다 올라갔기 때문에 자동으로 필라멘트가 공급이 됩니다. 지금 처음에 공급될 때는 익스트루드 모터 자체가 조금 빠르게 돌아서 빨리 이제 공급을 시켜주고, 이 타 공급이 돼서 노즐까지 필라멘트가 들어갔을 때 기존 버전 같은 경우는 억지로 밀어넣기 때문에 이렇게 떡떡떡 하는 소리와 같이 나면서 필라멘트가 좀 뭉탱이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뭐 개선된 버전에서는 노즐까지 필라멘트가 도달을 하게 되면은 이 익스트루드 모터 속도를 좀 줄여서 정상적으로 노즐이 좀 나올 수 있게 그렇게 개선이 됐습니다. 지금 거의 노즐 쪽으로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이 소리로 좀 보시면은 익스트루드 모터가 느리게 돌아가는 소리가 좀 날 거예요. 그리고 이 노즐 쪽에 보시면은 필라멘트가 다 나올 때 정상적인 속도로 필라멘트가 공급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필라멘트가 이렇게 억지로 뭉탱이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는 토출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토출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이 필라멘트를 넣었다가 뺄 때 노즐이 이제 막히는 그런 문제들을 완벽하게 좀 개선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필라멘트를 이제 제거하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근데 기존에는 무조건 이 히트 메뉴에 들어가서 노즐 온도를 올려준 다음에 필라멘트를 제거를 했었는데, 지금은 바로 셋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체인지 가서 빼는 거니까 아웃 버튼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위로 노즐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도가 안 올라왔기 때문에 아직은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온도가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온도가 올라왔기 때문에 노즐이 자동으로 빠질 텐데, 여기서 업그레이드 된 부분이 있어요. 자, 밑에 보시면 자동으로 이 노즐에서 필라멘트가 어느 정도 바깥으로 빠져나온 상태에서 어느 정도 빠져나왔다고 인식이 되면 이거 자동으로 이제 필라멘트를 빼주게 됩니다. 기존 버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필라멘트를 어느 정도 토출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막바로 빼기 때문에 필라멘트 이 노즐 쪽이 좀 막히는 그런 문제에 좀 영향을 줬었던 부분들을 이번 버전에서는 개선하고 업그레이드를 해서 일부 필라멘트를 토출을 시킨 다음에 빼기 때문에 이 필라멘트를 넣고 빼는 과정에서 노즐이 막히는 그런 원인들을 좀 차단을 해서 넣고 빼는 과정에서 필라멘트가 막히는 이런 노즐이 막히는 이런 부분들은 다 개선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필라멘트가 좀 빠지고 있죠. 계속 기다리시면은 다 완벽하게 필라멘트가 이제 빠집니다. 자, 빠졌으면은 여기 걸쳐져 있는 필라멘트는 손으로 이렇게 빼시면 쉽게 제거가 가능합니다. 자, 이제 제품을 처음에 사용하시기 직전에는 레벨링을 맞추셔야 됩니다. 자, 레벨링 맞추는 방법은 전면 패널에 보시면 여기 레벨이라고 되어 있는 아이콘이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딱 누르시면은 자, 아이콘이 다섯 개가 있는데 다섯 개를 한번 돌아가면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를 누르면 첫 번째 포인트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동을 노즐이 배드하고 이동을 하게 됐죠. 아,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배드 테이프가 파란색이 붙어 있는데 이거를 다 벗겨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벗기셔도 되고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처음에 안착에 좀 문제점이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배드 테이프를 보호 차원에서 붙여서 출고를 하고 있고, 배드 테이프 있는 상태에서 쓰셔도 전혀 무방하기 때문에 그거는 사용자에게 편하신 방법대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에 이동을 하면은 이 동봉된 레벨링 카드 또 아니면 이게 없으시면은 그냥 A4지를 사용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를 사이에 이렇게 밀어 넣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배드하고 노즐이 너무 많이 붙어 있는 상태여서 이 사이로 이 레벨링 카드가 들어가지를 않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 밑에 요 볼트를 조금 조여주세요. 조여주시게 되면은 점점 이제 배드하고 노즐하고 간격이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이제 조이시면은 이제 좀 들어가죠. 이게 너무 헐겁게 들어가지 않고 너무 꼿꼿하지 않게 좀 조절을 해 가시면서 좀 뻑뻑한 정도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맞았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포인트로 이동을 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도 마찬가지로 좀 붙어 있기 때문에 레벨링 카드에 틈이 없습니다. 좀 조여 주셔서 간격을 좀 넓히면 돼서 이 정도 돌아갈 수 있게 이 정도 맞춥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빨리 돌아갈게요. 네, 네 군데가 다 맞았고, 가운데는 좀 뻑뻑하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뻑뻑해도 이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게 아주 헐렁하게 되면은 바닥에 붙질 않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가운데가 뻑뻑한 거는 큰 문제가 없이 출력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안심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레벨링이 다 완료가 됐으면 이제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홈 위치로 좀 올라가 돌아갈게요. 자, 이제 레벨링이 다 완료가 됐으면 본격적으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동봉되어 있는 SD카드가 있습니다. SD카드를 이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이렇게 넣으시면 딱 이렇게 걸리는 느낌이 나면서 이제 장착이 완료가 됩니다. 장착 완료가 되면 프린트 버튼 누르시면은 저희가 기본으로 넣어드리는 게 이제 머니캣이라는 이런 파일이 있어요. 이거를 선택을 해주시고, 자, yes 눌러주시면은 자동으로 이제 출력이 진행이 되는데, 먼저 배드 온도가 먼저 올라갑니다. 배드 온도가 이제 60도까지 도달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노즐 온도가 올라가면서 노즐 온도까지 다 올라가면 자동으로 출력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도달을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미어캣이 그려지고 있고 출력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간중간에 영상으로 해서 완료되는 사진까지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